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성다입니다. 선생님.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예. 출범한 지 대충 한 두어 달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아, 그러세요? 네. 뭐 일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신 적도 있고 하지만 네.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참 이거 정치에 대해서 참 내가 난감한 게 물론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입으로 뱉어내자니 좀 무서운 부분도 있긴 한데 이유는 그걸 것 같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늘 뭐 아침에 눈 뜨면은 그 바보 박스에서 매일 보는 건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 날개를 잘 달아야 되는데 날개를 잘 못 달았다는 얘기지. 어떤 쉽게 해서 뭐 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뭘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주장이나 본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미흡했다고 봐. 옆에서. 그리고 지금 정치 내가 모르긴 하지만 솔직히 몰라.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정치가 돼가고 있어. 물론 나라님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잘 사는 나라 또 서민들을 위한 정치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이제 3개월 뭐 이제 뭐 반년도 안 되고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모의 공약을 안 지켜주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추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뭐 정치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어떤 이 흐름을 보면 어떤 싸움이야.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 아프죠. 어찌됐든 간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의 어떤 실망감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과연 이 윤석열 정부가 네. 5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또 뭐가 나올지 몰라 지금. 내가 여기서 뭐 안 못한다 뭐 탄핵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 아유, 그럼요. 어차피 한 나라의 수장이 됐는데 임기는 채워야지 당연한 거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바라는 거야. 바람이야. 그렇죠. 네. 근데 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분명히 나와.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지. 근데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근데 분명 잘할 수 있는 분은 맞아. 어떠한 그 보면은 그런 건 있어.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잖아.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는 내가 볼 때 윤 대통령 본인의 잘못만은 아니야. 잘못만은 아니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럼 영향이 있다. 내가 그래서 자청룡 500호 그 자청룡 500호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이제 선생님과 대화 나눠봤는데요.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지지율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더 이상 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 나눠주는 거 생활지원금 이런 게, 이런 게 다가 아니야. 그렇죠. 잘 사는 나라, 또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 솔직히 지금 마트 10만원 갖고 장 보려면은 엄마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정주부들. 빨리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뭐 나 한 사람의 어떤 바람으로 되진 않겠지만 더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무섭다. 또 나올 수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